야, 수심이 너무 얕다. 6초 됐죠. 커버 쪽에 이렇게 숨어있는 녀석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프로그, 오전 일찍은 일단 프로그를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위가 너무 얕네요. 조금 더 수심이 나오는 곳으로 조금씩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색도 너무 맑고. 고기가 안 나오는 포인트가 아닌데. 너무 조용한데. 화이트! 첫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조금씩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수심이 거의 뭐 발목이다, 발목. 큰 녀석은 아닌데, 그래도 시원하게 첫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프로그에. 작아, 작아. 작네요. 요런 녀석이 바이트를 급없이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요청 포인트는 제가 1년 전에 한번 또 탐사를 했었고, 원래 처음 왔습니다. 수위가 급격하게 많이 내려간 상황이고, 지금 비가 뭐 강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분명히 수위는 저수위일 겁니다. 그래서 뭐 얕은 수위에도 분명히 고기는 존재하지만 좀더 깊은 쪽으로 고기가 쏠리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도 찾아보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천에 첫 뵀습니다. 프로그를 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야! 요즘에 수심이 최대라서 수심을 깨야 되는데 고기가 왜 없지? 마이트. 아이고, 빠졌습니다. 사이즈가 작네요. 수초 안에서는 반응하긴 하는데 예상보다 반응도 굉장히 늦고 마릿수도 없고 이게 아마도 수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네요. 프로그 낚시는 대상 어종이 있을 만한데 캐스팅을 해서 사실은 뭐 액션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주다 보면 고기가 있다면 바로바로 즉각 반응을 하는데 똑같은 자리에 두 번씩 뭐세 번씩 던져서 계속 액션을 줘야지 큰 녀석도 아니고 작은 녀석들이 반응을 하네요. 바이트 미스가 났습니다. 수심이 얕다 보니까 바이트 미스도 아마도 계속 이렇게 빈번하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완전 6초대 안쪽으로는 없고 밖으로 좀 나와서 있는 것 같은데 바이트. 감았어, 감았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다 보면 예전에 이렇게 물이 흘렀던 자리는 수심이 좀 깊습니다. 그리고 평소 이렇게 평균 수위가 나오는 것은 다 발목 정도고,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흘렀던 채널 자리에 있는 고기가 박혀 있긴 하네요. 혹시나 싶어 툭 던졌는데, 빠진 것 같네요. 고기가 걸렸어. 어우, 빠졌어, 빠졌어.
다시 한번 던져보고. 자, 이제 뭐 이렇게 수초 쪽으로 던져서 고기를 낚아내려고 하면 로드가 최소 뭐 XAB 이상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조금 가볍게 간소하게 준비를 한다고 헤비 액션 로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거리도 먼 거리에서 바이트를 받으니까 빨리 제압을 하지 못했네요. 뭐 포인트 이동하면서 수심이 약간 나오는 자리, 이렇게 뭐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는 자리, 수초가 있으면 반응은 하는데, 그렇게 뭐 바이트가 또 연쇄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떠문떠문 이렇게 바이트가 들어오고 뭐 숏바이트로 이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지금 뭐 고기가 대략 어느 지점에서 반응을 하는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또 이동하면서 그런 포인트를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클을 또 해가 뜨기 전까지는 거의 반응이 없었고, 지금 해가 떴기 때문에 약간 표충에서 떨어뜨려서 또 공략할 수 있는 스위밍 직으로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타보트 쪽에는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거의 뭐 반응이 없기 때문에 채비를 조금 수면 밑으로 떨어뜨려 준다고 생각하고 스위밍 직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오, 최상위에서 막 때리네. 수심 없는 데서 다 올라가 있네, 얘들이. 좋았어, 좋았어. 올라갑시다. 피딩을 완전 무리 없는 곳에서 피딩을 하네요. 아이쿠! 아, 놓쳤어, 놓쳤어. 이 녀석도 큰 녀석은 아닙니다. 수심이 워낙 얕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바이트를 하네요. 고기가 수면까지도 올라왔었는데 큰 녀석들은 아니네요. 야, 근데 예상 바뀝니다. 오늘 포인트 구간이 그렇게 큰 구간을 잡진 않았는데 지금 포인트가 요천 계획했던 포인트 중에 최상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물이 없죠.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녀석들이 사냥을 하는데. 아이트! 아, 시원하게 가져가네요, 이게 또. 이야, 자, 여기서 그렇게 크진 않네요. 크진 않는데, 아, 뭐, 상황 설명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수심이 이 정도입니다. 계속 치고 돈 그 지형이 지금 제가 보이는 오른쪽 지형이 상류로 올라가면서 약간 수심이 깊은 물골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분명히 전체적인 수위가 떨어지면 약간 깊은 쪽으로 빠져서 먹이 활동을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지금 스위밍식으로 또 변경을 해서 천천히 슬로우 릴링에서 또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태클을 변경하면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 아, 뭐 작년 이맘때는 이쪽에서 고기가 굉장히 마르수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확실히 물이 빠지다 보니까 좀 예민한 것 같고 분명히 고기가 몇 마리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고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쪽보다는 저쪽이 베이트피시가 훨씬 많네. 아, 고기가 뭐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뭐 좋은 포인트에 낱마리로 고기가 확인이 됩니다. 이후 시간에는 좀 포인트를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요초는 수위 자체도 굉장히 좀 낮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한번 크게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전라북도 순창에 위치한 섬진강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 불과 한 10km에서 한 15km 조금 이동하게 되면 나오는 큰 강줄기인데, 뭐 섬진강은 워낙 또 유명한 포인트고, 하지만 역시나 또 이렇게 고수온 수온이 올라가는 시점, 산란 이후에 변하는 환경, 여기에 따라서 고기의 조과들이 어떻게 될지 일단 탐사를 하고 오후 피딩에 거기 맞춰서 한번 또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왔네. 발 앞쪽입니다. 앞쪽만 지금 뭐 해가 떴기 때문에 커버 쪽 앞에 처음에 이렇게 뭐 요천에서 설명드렸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브러쉬 커버 쪽만 위주로 해서 스윙베이트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작지만 일단 또 두 번째 포인트 이동해서 또 고기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이야. 지금은 보니까 웜섬 앞에서 많이 나오겠는데. 야, 이게 뭐 발 앞에서 올라오니까 힘이 안 빠지네. 올라왔을 때 계속 힘을 쓰. 이야. 자, 똑같습니다. 사이즈는 크진 않는데 해가 뜨면 더더욱 철저히 발 앞쪽에 커브 쪽에 이게 대상 어종들이 몸을 숨기고 사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우전 일찍 피딩 타임 때는 이런 위주로 해서 이런 커브 쪽에 굉장히 큰 녀석들을 한번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제대로 하기는 못했고, 지금 해가 뜨고 난 후에는 오히려 더 사이즈는 작지만 마릿수로 이렇게 또 따문따문 고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 잠시 후면 오후 피딩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날씨가 완전한 여름 날씨입니다. 낮 시간에는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낚시를 못할 정도니까 잠시 또 휴식 시간을 가지고 오후 피딩 시간을 맞춰서 두 번째 포인트 섬진강 상류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또 상류 쪽도 역시나 요천하고 유사한 거는 뭐 상류 쪽에서 굉장히 탁한 물, 물이 굉장히 탁하고 수온이 굉장히 높은 그런 현상 때문에 뭐 주변을 봤을 때 그렇게 뭐 호락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포인트 자체가 제가 또 1년에 매해 한두 번 정도 찾아오는 섬진강 포인트도 불구하고 오후 피딩 시간에 어떨지는 한번 계속 또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진행을 하면서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바람 조금씩 부는데. 화이트. 아우와, 또 빠졌어, 또 빠졌어. 아, 강하게 바이트가 들어오는데. 야, 먹질 못하네요, 이게. 이게 이빨 자국까지, 안에까지 완벽하게 다 들어갔는데도, 예,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것 같아. 되게 강하게 들어오는데. 계속 돈다, 계속 돈다. 가져가라, 바이트. 작은 녀석이구나. 아우, 빠졌어, 빠졌어. 이야, 제대로 훅셋이 안 됐네요. 이게 정확하게 먹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웜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 훅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도 정확하게 먹지 못합니다. 아기가 짱네요. 어, 빠졌다. 화이트. 아이고, 이거 뭐 앞에 나와서 뭐. 이야. 뭐 저는 또 항상 이 시기가 되면 사실 뭐 날씨가 워낙 더워서 뭐 이런 웨이딩 낚시를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뭐 항상 1년에 한두 건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 사고를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들으면 사실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사실 굉장히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웨이딩 낚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뭐 웨이딩이라고 해서 깊은 수심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에 쭉 방송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수심대가 대부분 허벅지 정도입니다. 골반 이상까지는 절대로 무리하게 진입을 안 하셔야 되고 또 지금 포인트는 제가 또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포인트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웨이딩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접하는 포인트에서는 최대한 웨이딩 낚시를 삼가하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잘 알고 있는 지형, 수심이 얕은 지형 뭐 이런 부분은 웨이딩을 하시되 꼭 허벅지 이상은 이렇게 진입을 하지 않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웨이딩 낚시는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또 즐겁게 뭐 낚시 자체가 어차피 즐거움을 일단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굳이 꼭 위험하게 깊은 수심까지 잔입해서 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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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바이트. 물살이 있어서 힘을 쓰네요. 사이즈는 작은데. 아, 역시 강계야, 강계. 힘은 진짜 장사다, 장사. 작지만 계속 올라오. 어? 자, 이것도 고기기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죠? 랜딩 실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 앞에서 과도하게 로드를 흔들었습니다. 좀 힘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화이트! 우야! 투척과 동시에 바로 들어오네요. 자, 생각했던 것처럼 오피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영대없이 고기가 바로 받아먹는 그런. 아, 자! 이야! 화이트! 화이트! 이것도 뭐 사이즈는 딱 비슷하네요. 자,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큰 것 같은데. 이야. 자, 본격적인 오피닝 시간인 것 같습니다. 타보트에 거의 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액션만 주면 바로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피딩이 없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완전한 여름 날씨입니다. 굉장히 아침 일찍 이런 시간에 나온데도 불구하고 오전 피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도 지금 완전 해가 넘어가는 시점까지 낚시를 진행했는데 상황이 좋지 못했던 거. 그리고 뭐 섬진강이나 요천 자체가 지리산 끝자락 쪽에 어떤 흐르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수온이 다소 다른 포인트보다 차가운 게 정상인데 오늘은 왠지 이렇게 웨딩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수온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고수온 그리고 뜨거운 태양 열과 싸워야 되는 그런 낚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아쉬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오후 늦게까지 즐거운 낚시였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